근데 다들 너무 예쁘세요. 여기 조명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깨달음의 시작은 뭐였느냐? 그러니까 저랑 민주화 씨의 일종의 연대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.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들의 키워드는 이거 기쁨 아닐까? 저는 항상 제 책에도 썼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무책임하게 막 남발하는데 연대하는 삶? 어떻게 보면 제 고요하던 삶에 페북이 들어오고 투쟁의 삶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. 장준하 씨 아들이 있어요. 미국에. 거기에 있고 그분이 누가 시켰냐 그러면 내가 시켰다라고 하라고. 왜냐면 다 감옥 갈 필요 없으니까. 한상균 위원장님과 그 사람을 지키는 교도관이 이렇게 딱 둘이 들어오는데 위원장님이 이 사람이 작가님 팬이시래요 이러는 거예요. 교도관이 저의 팬이래요. 그래가지고 얼마나 깔깔대면서 즐거웠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? 근데 우리는 아닌데. 우리는 감옥에 오는 이 시간도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들을 비웃으면서 끝나지 않은 긴 싸움을 하면서 지쳐서 떨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먼저 기쁨의 요소를 일정에 배치해야 돼요. 대한민국에는 그 또 다른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실을 감춰야 하는 계급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계급. 인간이 왜 저러고 살아야 되지?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. 오직 일신의 영달. 딱 그거 하나.